먼저 실적 테마입니다. 네,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다 이 캔들, 다시 네. 말하면 지금 이동평균선 모두 다 세련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이 테마의 섹터별로 읽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현재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추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떤 이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까지만 여러분들 메모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PBR 쪽의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담아놔야 되고 항상 들고 있어야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이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2년 동안 우상향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올라가고 생각하면 올라가죠. 자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라는 종목의 메리츠 금융지수는 오늘도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밸류업에 올라탄 원 메리츠 시가총액 20조 달성과 함께 이제는 20조 클럽에 들어온 만큼 여러분들이 주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자, 증권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좀 많이 드렸는데요. 증권주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주변에 해외 증시 사학개미들 많으시죠. 그만큼 증권주 증권사들의 이 해외 주식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 베이스 만큼 여러분들 많이 영업 이익을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봐야 되는 종목 이 미래 에셋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눈높이 올라가는 중이고요. 특히나 올해 증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자, 서프라이즈한 숫자를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200억에 2023년 올해 자, 1조입니다. 자, 더블이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움직임이 없고 이제 추세를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고 4분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2024년 실적 오픈 때까지 여러분들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에서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꼭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 PBR 안에서 또 금융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메리츠 금융지주와 미래에셋 증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고요. 뭐 WHO 이제 팬데믹 경고 이후에 뭐 키트, 코로나19 관련주들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오늘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니까 단기성 물량으로 인한 트레이딩 관련 단기성 테마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단 키트 쪽을 보셔야 되는데 WHO에 올해 17개의 감염병에 발생했고 팬데믹 경고가 나온다는 뉴스와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냐 시장이 약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로 오늘 단기적 외인들의 이 물량을 좀 받아서 오늘 트레이딩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 랩지노믹스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시장 분위기와 함께 재료 매출과 함께 오늘 양음량이 나오갔습니다. 양음량이 나온 만큼 월요일장에도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 배팅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이 있고 특히나 약세 시장이 움직이자마자 아침에 무엇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중에서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움직인다면 첫 번째로 랩지노믹스를 보자라는 의견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엠폭스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는 당연히 엠폭스 쪽에 관련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자,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좀 급등을 또 추가적인 급등을 하다가 자, 나비급 미납이나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단기성 트레이드 물량만 들어온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고요. 국내 최초의 엠폭스 PCR 진단 키트 수출 허가와 함께 오늘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또한 연속성으로 보긴 어렵고요. 단기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이 오늘 곽강을 받았다라는 까지만 보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제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코로나19 진단키트 엠폭스까지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에서도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단기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위고비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이 시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안 계속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 쇼티지 다시 말해서 품절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오는 즉시 지금 병의원에서는요 오더를 자, 이 풀 오더를 계속 놓고 있습니다. 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고객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러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물량도 딸리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마케팅을 한 것 같습니다. 작게 줘서 과대 효과뿐만 아니라 마케팅으로 자, 이 품절이라는 이 단어를 달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국형 맞춤형 비만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보니 또 오르는 것도 있고요. 어째 보면 경영권 분쟁에 또 하나의 불씨가 또 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입니다. 자 두 가지 재료죠. 말 그대로 쌍두 자 양날에 이제 이 그 지금 보고 있는데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역망치 양봉만 나오면 됩니다. 거래량 터졌고요. 자 역망치가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역망치 양봉이 나온다면 자 앞전에 있는 캔들을 모두 다 소화시키기 때문에 역망치 양봉이면 종가에 관심 가져보고 약간의 종가 배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오늘 좀 특이하게 팜스빌이 오랜만에 2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2년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악마 다이어트라고 이 좀 온라인 상에서 좀 유명했던 이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했던 제품인데 그 회사가 자 팜스빌이고 이번에 자 와이락의 D001의 체지방 감소 및 항비만 효과를 인정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에서 조금만 효과만 나타나도 이렇게 상한가를 붙이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분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고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자, 효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또 단기 테마 비만치료제 안에서는 한미약품과 팜스빌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업종 상위 테마고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네. 온라인 플랫폼 정말 2020년도, 2021년도에 정말 화려했죠.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네이버가 있는데 네. 자 이제 반등이 나올까라는 네. 생각과 함께 여러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2020년도, 2021년도에 황제주 같은 모습과 함께 그이 셋답을 넷답으로 움직였었던 것은 말 그대로 예전에 포털사이트에서 떠나서 이제는 이 금색 다시 쇼핑 금색 창으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네이버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에 저가 플랫폼 자체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글로벌 하지 못했던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크로버 X의 이 인공지능이 너무 시장에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또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기업 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대 저점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네이버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지속적인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대 저점을 좀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28조입니다. 28조는 우리 개별 종목처럼 V자 급등이 아니라 패턴을 만들고 추세를 만드는데 대부분이 6, 7개월,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추세를 만들어지는 파동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모니터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언제 38,000원이 되었나요? 지금 10만 원이 엊그저께 같은데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최대 저점에서 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5일선을 타고 있는 것은 어째 보면 좀 어느 정도 바닥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다음 주 인공지능 AI 서비스 카나나 공개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까지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또 QR코드 이야기 드리면서 하나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 6, 7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테마 전광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시 전광판, 이데일리 스피인의 전광판 보여드리죠. 1등, 2등, 3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한 200개 가까이 되는 테마와 섹터를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쪽만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제일 하단 부분 오늘 약하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만큼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제일 강한 거는 시장이 약하지만은 그래도 퍼센트지가 있는 거는 실적 테마 원쪽에 보게 되면 저 PBR 화장품 시멘트가 올라와 있고 만약에 약한 종목은 오늘 제일 밑에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 있겠죠. 그만큼 한눈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이라 그래서 HTS에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어디가 강하나 볼 필요 없이 강한 종목, 강한 섹터가 위로 올라오게끔 만들고 약한 건 우리 눈에 볼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좀 스마트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전광판입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도 PC, 모바일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데일리 홈페이지 활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는요, 투자자 개개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